유레칼날 3기 2화에서 우리는 3기의 엔딩곡 사랑을 애태우며가 흘러나오는 엔딩씬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엔딩씬은 미츠리와 무이치로의 서사에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정말 마음 한편이 아련해지는 엔딩이더라고요. 그럼 3기의 엔딩씬에는 어떤 장면들이 그려졌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해가 뜨기 시작하자 미츠리가 임무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3기의 엔딩은 시작됩니다. 미츠리는 자신의 하얀 하오리를 걸치는데 이 하오리는 미츠리의 기살대 입던 당시 쿠즈로가 직접 만들어 선물해준 것이었죠. 앞으로는 사제지간이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하자는 의미로 건넨 하오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을 잘 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미츠리답게 고양이 장식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TMI지만 교메이 역시 고양이를 좋아하기에 두 사람은 고양이와 관련된 대화를 즐겁게 나눴다고 합니다. 이어서 길고양이와 놀아주는 미츠리의 모습과 우츠기의 까마귀 한 마리가 있는데 미츠리의 까마귀인 우라라는 미츠리의 일륜도 코등이와 비슷한 하트 모양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또한 미츠리 덕분에 차나 단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 단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주 해맑은 미소로 도곡마을로 운반되는 미츠리의 모습에서 무이치로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무이치로의 까마귀 긴코는 무이치로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서 다른 애들을 깔보는 성격이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고토는 눈이 찢어질 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이치로는 요리이치 영식과의 대련을 위해서 자신의 일륜도를 뽑아들고 칼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딘가 텅 비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다음으로 미츠리와 무이치로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근육 밀도가 남달랐던 미츠리는 어릴 때부터 무거운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둘 수 있었고 나무꾼이를 헤우며 지내던 무이치로의 가족은 산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이라이트에서는 두 사람이 기살대에서 사람들을 구하며 활약하는 멋진 모습을 담아냈는데 이렇게 정지씬으로만 봐도 포스가 넘치는데 곧 나올 본편의 전투씬은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됩니다. 엔딩의 마지막에선 미츠리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머리색과 남다른 체질로 남성과의 혼인을 거절당한 미츠리, 그 충격으로 머리를 검게 물들이기도 먹는 것을 줄여보기도 했던 아팠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미츠리는 자신의 본모습으로 모두를 위해 힘낼 수 있는 귀살대의 떳떳한 주가 되었기에 아픈 과거 따윈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런 미츠리를 뒤에서 껴안는 네즈코, 도곡마을 멤버들이 다 함께 얼굴을 비추면서 3기의 엔딩 사랑을 애태우면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